마감 시간을 못 맞춰서요. 방송에 넣지 못하면 꼭 이런 게 생긴다니까요. 이낙연 총리 장관들 브리핑 나오라고 말했다고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네, 풀버전이 나왔어요. 이낙연 총리가 각 부처에 전하는 메시지 나긋나긋하게 말하는데 뼈가 있습니다. 이거죠. 요컨대 장관님들께서 직접 챙긴다는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 어제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림 수급이 빨리빨리 안 됐습니다. 모두 발언 전해드리면서 오늘 민소 출발할게요. 어제 대통령께서는 6.13 지방선거 이후 청와대 참모진이 특별히 가져야 할 자세로 유능함과 도덕성과 겸손한 태도를 주문하셨습니다. 대통령 말씀의 바탕 위에서 저는 내각 특히 장관님들께 몇 가지 구체적인 부탁을 드리려 합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는 6.13 지방선거 이후 청와대 참모진이 특별히 가져야 할 자세로 유능함과 도덕성과 겸손한 태도를 주문하셨습니다. 이런 덕목은 내각에도 똑같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말씀의 바탕 위에서 저는 내각 특히 장관님들께 몇 가지 구체적인 부탁을 드리려 합니다. 이제부터 각 부처는 성과 특히 국민 생활에 관련되는 성과를 내야 합니다. 각 부처가 성과를 내도록 특별히 노력해야 할 정책과제는 각 부처가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국무조정실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책은 기대만큼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정책의 결과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균형 있게 국민께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대국민 설명의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요컨대 장관님들께서 직접 챙긴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정책이나 그 결과는 장관들께서 담당 실국장을 대동하고 언론에 직접 브리핑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정책은 이반 단계부터 대국민 설명의 문제를 고려해 넣어야 합니다. 정책을 어떻게 구성해야 국민의 이익이나 편의에 더 많이 기여하고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기 쉬울지 등을 고려하면서 정책을 만들어달라는 뜻입니다. 최근 고용과 분배에 관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정확하고 균형 있게 파악하고 설명했는지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할 문제도 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쉬움과 별도로 정책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에 따르는 국민의 고통을 정부가 함께 아파하면서 정책의 보완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의 고통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직접적으로 공감하고 함께 아파해야 하지만 정책의 보완은 그때그때 찔끔찔끔하기보다는 효과를 확실히 낼 수 있는 내용이 되도록 무겁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월 1일부터는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됩니다. 내일부터는 아동수당에 대한 사전 신청을 접수해 9월에는 첫 수당을 지급합니다. 새로 시행하는 정책이 성공하려면 기본적으로 정책이 충실히 마련돼야 하지만 시행을 위한 실무적 사전 준비도 충실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 부처는 새로운 시책을 시행하면 생길 문제들에 대해 지나칠 만큼 꼼꼼하게 미리부터 점검하고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바랍니다. 예전부터 우리 사회는 그런 준비를 꼼꼼히 하지 않고 대충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습성을 끊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자들께는 전역이 있는 삶의 가능성을 높여드릴 수 있지만 사용자들께는 경영의 고민을 안겨드릴 것입니다. 경영 부담이 커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께는 노동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정책적 지원과 배려를 해드려야겠습니다. 대신에 여유가 있는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은 노동시간 단축이 업무 방식의 혁신과 일자리 증가로 연결되도록 지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여성운동이 종래와는 다른 차원과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성을 겨냥하는 범죄를 엄단하고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시정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범주를 뛰어넘는 문명사적 대전환이 우리 사회 저류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직감합니다. 여성가족부는 물론 다른 부처들도 요즘의 그러한 변화를 지금보다 훨씬 더 깊게 인식하시고 훨씬 더 유연하게 수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한 철학과 감수성을 정부가 함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발언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민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을 전해드렸어요. 대통령이 강조했던 거 세 가지죠. 유능함, 도덕성, 겸손한 태도. 이낙연 총리가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장관들께서 직접 챙기시라는 거죠. 성과를 내라고 강조합니다. 대충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총리와 대통령의 궁합이 이렇게 잘 맞습니다. 여지껏 얼굴마담, 소위 바지 총리만 봐와서요. 이런 날도 옵니다. 국뽕국뽕 하는데요. 참, 네. 국뽕까지 가면 좀 오바고요. 잘한 건 잘한다고 해야죠. 좀처럼 비판할 게 없습니다. 대통령이 입이 마르도록 총리를 칭찬하는 이유를 알죠. 들어보면 알잖아요. 네, 국정 철학을 읊어주면 알아서 기합 잡고 장관들 직접 챙기라고 군기 잡고 그게 총리의 할 일인 거죠. 특히나 오늘 모두 발언 분위기가 쩝니다. 장관들 바짝 긴장할 것 같죠? 민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대통령이 말했던 등에 땀이 날 정도의 두려움이 전 부처와 전 지방자치단체에 퍼져서 자유당을 한반도에서 하루라도 빨리 지워버리는 그 대의를 완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시죠? 2년 남은 거.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어제 제이테레비의 강경화 외무장관이 나왔습니다. 북미정상회담이 꼭 일주일 된 시점. 뭐 워낙 많은 일들이 빵빵 터져서요. 한 2년은 지난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북미정상회담 일주일. 네, 시간 참 빨리 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맞죠? 내일 21일 러시아에서 푸틴을 만납니다. 아마 가스관 발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에요. 한중미러가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일본 아베 총리가 북에 러브콜, 나도 좀 봐줘라고 러브콜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쿨한 김정은 위원장 쳐다도 안 봅니다. 강경호 외무장관이 제이테레비 손사장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한반도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 직접 들어보시죠. 19일 JTBC 뉴스룸입니다. 오늘로 북미정상회담이 꼭 일주일이 됐고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렇게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북미정상의 비핵화 발표 이후에 후속 조치를 위한 남북미 그리고 중국 간의 움직임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죠. 오늘 이 자리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모시고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중점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참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무척 바쁩니다. 예. 네. 정말 바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선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이번이 세 번째고, 네. 두 번째만 하더라도 그게 이제 북미 정상회담 전이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뭐랄까 조금 신경질적 반응 이런 것도 좀 보였던 것으로 기억은 합니다. 네. 아니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강 장관께서는. 네. 이번에 중국 방문에 대한 미국 쪽의 반응이 혹시 나왔습니까? 네. 아직 뭐 그 외교 채널을 통해서 평가를 한다거나 이런건 아직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그 중국 북한 측의 발표가 나온 것을 좀 봐야 되겠고요. 예. 하여튼 그 이번에 3차 그 김 위원장의 방중 이 대외적으로 굉장히 활발한 행보의 그 연장선상에서 또 이뤄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중국과 북한이 이렇게 정상 차원에서 긴밀히 소통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의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분명히 큰 기여를 한다 하는 시각에서 예. 우리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언론의 분석은 뭐 저희들도 포함해서 이번 방중은 이른바 이제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사전 논의가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왔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 조금 조심스러워서 저희가 비중을 두어서 보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 이제 그 앞으로 있을 제재 완화에 대한 어떤 포석 이런 걸 놓고 중국 측과 논의했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왔는데 혹시 이런 언론들의 분석에 다른 이견이 있으십니까? 예, 뭐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예. 그 제재 해제 완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비핵화가 달성되기 전에는 안보리 차원에서 국제사회가 지금 부과하고 있는 제재는 유지되고 충실히 이행이 돼야 된다 하는 점에 있어서는 지난번 폼페이오 장관께서 그 우리한테 싱가포르 결과를 설명을 해주시러 오셨다가 곧바로 중국을 가지 않았습니까? 예, 예. 또 어제 아침에 통화를 해서 방중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 측에 또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안보리 제재가 충실히 이행이 돼야 된다 하는 점에 있어서는 중국도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 예. 하는 그런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얘기를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대북 제재 문제를 지금 그 각국 차원에서는 뭐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예. 국제사회 차원에서 지금 제재 문제, 제재 해제 문제를 논의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보리 유엔 차원에서의 제재는 그대로 간돼 네. 예를 들면 독자적 제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이라든가 네. 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뭐 독자 제재는 독자적으로 부과한 제재인 만큼 예. 그 나라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서 뭐 결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은 그 이 훨씬 더 강력한 게 지금 안보리 제재거든요. 예, 예. 이거는 그야말로 국제사회의 안보리 7장 하에 모든 회원국이 준수해야 되는 그런 제재의 틀이기 때문에 예. 이 제재는 계속 충실히 이행을 해나가야 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고 예. 또 중국도 그렇게 입장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북한의 네. 입장에서 미국이나 아니면 우리의 조치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들 예를 들면 비핵화를 위한 1보, 2보가 이렇게 진행된다면 네. 그때는 지금 말씀하신 안보리의 제재라든가 하는 네. 것들이 미국 주도하에 순차적으로 풀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예, 그런 시나리오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예. 그 제재라는 게 기본적으로 북핵 미사일 그 도발 때문에 국제사회가 만들어 놓은 제재 틀이기 때문에 북핵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서 예. 국제사회도 거기에 그 응해서 예.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은 사실 이제 북한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그렇습니다. 문제인데 아직까지 그 이후에 일주일 동안에 구체적인 어떤 움직임은 없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하는 궁금증들을 많이들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외교 장관께서 보시기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딱 날짜 집어서 언제 어떤 행동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으나 네. 어떻게 예상이 되십니까?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께 그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폐기하겠다 예.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얘기가 나왔죠. 예. 구체적인 것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속한 시일 내에 예. 또 폼페오 장관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북한하고 다시 고위급에서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이미 나온 얘기여서 네. 거기에 플러스돼서 또 다른 어떤 진일보한 어떤 입장 이런 네. 것들이 혹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조만간 방문했겠다고 하는데 네. 거기서 그런 얘기들이 논의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뭐 네, 논의를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폼페이오 장관과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예. 뭐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적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만 예. 하여튼 미국 측으로서는 상당히 상세한 내용을 가지고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또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안전보장에 있어서도 예. 상당히 그 세부적인 내용을 갖고 그 고위급 그 후속 협상에 임한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미 이렇게 여쭤보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강 장관님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어떤 내용으로 논의할 것이라는 것을? 예, 뭐 우리 그 실무 레벨에서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 예. 또 그 뭐 장관 차원에서도 소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똑부러지게 뭐 이러한 리스트가 있다거나 뭐 이러한 틀이 이렇다고 말씀드리기는 뭐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공개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제 북미 간에 이렇게 마주 앉아서 풀어나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예.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안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의견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뭐 여쭌다는 것은 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따로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다만 이제 이런 걱정이 나오는 대목 중에 한 가지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한미 이 군사연합훈련 같은 경우에 네. 네. 우리에게 사전에 어떤 그 명확한 네. 설명이나 아니면 통보 혹은 논의 없이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갑작스럽게 그런 네. 얘기가 나와서 네.
그런 부분이 혹시 논의가 사전에 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뭐 트럼프 대통령께서 김 위원장과의 그 심도 있는 그 면담 결과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거고요. 예. 우리도 그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실천해 나가고 또 그 남북 또 북미에 있어서 적대를 더욱더 해소하는 그 선의의 대화를 예. 지속하고 그럼 우리도 판문점 선언에서 그런 어떤 그 적대 행위 중단 신뢰 구축 이런 정신의 그런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정신에 따라서 군사적인 압박을 유연하게 우리가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예. 감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우리도 이미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고 예. 미국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 결정을 하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그 발표를 했습니다만 예.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 군 당국 간 아주 긴밀한 그 협의와 조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이건 좀 본질적인 질문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진행되는 어떤 상황을 놓고 볼 때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그냥 보기에 따라선 네. 미국 내 그런 여론도 있고 너무 많이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네. 그에 대한 평가와 함께 예. 혹시 그렇게 수용할 만한 구체적인 반대급부 같은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무엇이 있었을까요? 만약 거기에 동의한다면? 트럼프 대통령께서 있었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그런 합의를 하셨고 또 그 기자회견에서 여러 내용을 밝히셨습니다만 뭐 이 늘 외교에 있어서 그렇지만은 단기 또 중기 장기로 봤을 예. 때 누가 승자고 패자고 결과적으로 무엇을 얻었느냐는 그 평가를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어쨌거나 그 북미 합의라는 것이 그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 CBID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예. 들어가기 전에요. 그게 CBID가 명시가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이 좀 부족한 합의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어떤 그 이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습니다만 예. 사실 그 북미 간의 70년간의 적대 관계를 뒤로하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이거는 이 비핵화 문제의 그 정치적인 문맥을 바꾸는 거거든요. 예. 지금까지 핵 문제는 북미 간의 적대 관계 속에서 풀어나가려고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던 거고요. 지금은 예. 그 정치적인 문맥 자체가 북미 간에 바뀌고 있고 또 남북 간에도 4.17 판문점 선언을 예, 통해서도 예. 후속 조치 그 정치적인 맥락이 바뀌고 있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좀 그 이 너무 평가가 제대로 예. 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에 문정인 특보가 나와서 이제 비슷한 맥락에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무슨 네. 얘기냐면 이제 CBID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용어일 뿐이지 네. 완전한 비핵화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 네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네. 이제 회담 직전에 CBID에 대한 얘기들이 하도 많이 나왔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당연히 그에 네.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것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 오늘 하신 말씀, 어제 하신 말씀 중에 정전 협정에 대해서 당초대로 연내야 할 수도 있지만 네. 유연하게 대처할 수도 있다라고 네. 말씀하셔서 예, 예. 혹시 정전 협정의 어떤 그 시기적인 문제라든가 하는 데 있어서 최근 들어서 미국의 기류가 바뀌었다라든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연내 한다 하는 그 목표에는 흔들림이 없고요. 예. 뭐 요새는 하도 모든 게 빨리 돌아가는 그러게요. 상황인데 지금 연내까지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예. 그리고 앞으로 여러 계기가 있고요. 그래서 그 연내를 목표로 그 시기라든가 방법을 유연하게 마련할 필요 유연성이 있다 하는 얘기고요. 예. 그리고 뭐 그걸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남북 간 또 한미 간 긴밀히 공조를 해나가야 되는 그런 예. 과제입니다. 근데 연내보다 즉 다시 말하면 그 이후로 늦춰지는 것에 대해서도 네. 뭐 상상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뭐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의지는 예. 판문점 선언에 담긴 대로 그 3자 또는 4자 간 연내에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 세속적인 관심을 한 가지만 좀 풀어보겠습니다. 네. 존 볼턴 보좌관은 요즘 역할이 별로 없습니까? 예, 뭐 상대국의 주요 인사에 대해서 그 역할을 예. 공개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본인의 위치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외교적인 답변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강경화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민수. 야,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우 선수. 잠깐만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뭐 고생하셨고요. 경기하다 보면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건데 일단 오늘 경기 소감부터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뭐 일단은 괜찮아요. 그러지 마. 잘못한 거 아닌데 괜찮아요. 네, 힘들면 선수 그냥 가도 됩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해도 되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열심히 하다 가면 그런 건데 뭐 어떡해. 마음의 짐승도 일단은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저의 판단 미스로 인해서 그런 팀의 패배를 안긴 데 있어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선수들한테도 감독님한테도 되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남은 경기 두 경기가 남았는데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 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런 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좀 그만하자고요. 누가 죽고 삽니까? 뭘 열심히 뛰어서 그럴 수 있죠. 얼마나 상처가 되겠냐고요. 경기 보시면서 심판이 좀 편파적이다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주심이 편파적이니 반칙이 많았느니 해도 공은 둥근 거고요. 불만을 폭발해봐도 1대0으로 스웨덴의 패한 사실이 바뀌진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뭐 죄송할 일입니까? 질 수도 있죠. 예전에 복싱 세계 타이틀 매치 경기하면 늘 그랬죠. 조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어디입니다. 뭐 무슨 전쟁입니까? 조국은 뭐고 동포는 뭡니까? 이거 다 냉전 산물이잖아요. 이제 그만하고 자라나는 새싹들 밟는 일 그만합시다. 김민우 선수 상무 소속인데요. 90년생이에요. 네, 아직 팔팔할 나이입니다. 이런 게 트라우마가 되면 대표팀에서 계속 뛸 수 있겠냐고요. 인터뷰를 하는데 계속 눈물을 보였어요. 보는 제가 답답하더라고요. 그냥 푸념해 봤습니다. 대체 뭐 죽을 죄를 졌나요? 예전에 그랬죠. 우리나라 여자 핸드볼 대표팀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는데 금메달 못 땄다고 화장실에서 옷 갈아입고 귀국한 적이 있어요. 이제는 좀 편하게 봅시다. 스포츠는 스포츠잖아요. 괜한 민족주의 스포츠를 끌어들여서 쓸데없이 입덕하지 말자고요. 예, 그러지 말자고 이제는. 대통령이 21일 아까 푸틴을 만난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어디 보자. 21일부터 2박 3일 일정이면은 네, 이게 멕시코전이 아마 그렇죠. 네, 23일 멕시코전 보러 갑니까? 대통령 갑니까? 아, 간다고요. 네. 아. 직관하시네요. 요즘 말로 직관. 월드컵 직관하는 대통령. 네. 제 기억으로는 아마 원정 경기 A매치 대통령이 직관하는 건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네. 네. 대통령 축구 팬이십니까? 네. 뭐 정부 일정이니까 거시기 하긴 합니다만 네. 대통령이랍니다. 대표팀의 선전을 일단 기원해 봅니다. 객관적으로 이길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지만요. 네. 공은 둥글잖아요. 혹시 합니까? 일본처럼 마법이 말이죠. 바람처럼.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민수 쇼티 꼬꼬마들 오늘은 월드컵 3탄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네. 축구 선수 등번호 어떻게 정해? 정혜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월드컵에 출전하는 선수들 등번호에도 규칙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 쇼티는 등번호의 비밀을 파헤쳐봅니다. 피파 규정상 선수들은 1부터 23번 중 하나의 등번호를 사용하는데요. 같은 등번호를 가진 선수들의 공통점을 살펴볼게요. 우선 가장 쉬운 1번, 바로 골키퍼입니다. 2번과 3번은 각각 오른쪽 윙백, 왼쪽 윙백, 4번은 안정적이고 침착한
최고 수비수, 5번은 저돌적이고 공격적인 수비수, 6번은 수비형 미드필더, 7번은 스타 선수, 8번은 공격형 미드필더, 9번은 득점에 유리한 공격수, 10번은 팀의 핵심 선수, 11번은 가장 빠른 공격수, 12번은 팀의 비장의 카드, 13번은 악착 같은 수비수, 14번은 기술이 좋은 미드필더, 15번은 주전급 수비수, 16번은 7번 대신 사용하는 번호, 즉 스타 선수, 17번은 8번 대신 사용하는 번호, 공격형 미드필더, 18번은 스트라이커 유형의 선수, 19번은 득점을 잘하면서 팀의 핵심이 되는 선수, 20번은 10번 대신 사용하는 번호, 21번은 패싱을 잘하는 선수, 22번은 강력한 한방이 있는 선수, 23번은 미드필더 선수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번호는 10번, 팀의 핵심 선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펠레. 펠레가 월드컵 우승을 3번이나 이끌면서 그의 등번호인 10번은 공격수에게 꿈의 번호가 됐죠. 메시와 네이마르가 그 꿈을 이룹니다. 스타 선수들이 좋아하는 등번호 7번. 슈퍼스타인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가 사용하면서 그 의미를 갖게 됐는데요. 우리나라는 손흥민 선수가 주인이네요. 7번과 같은 의미인 16번. 왜 16이죠? 두 수를 더하면 7이거든요. 8번 대신 17번을 쓰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요걸 기초로 하는 깜짝 돌발 퀴즈. 프로축구는 아무 숫자나 등번호로 쓸 수 있는데요. 이탈리아 발로텔리 선수는 왜 하필 45번을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9번을 달고 싶은데 이미 다른 선수가 쓰고 있어서. 대신 4 더하기 5는 9라는 의미로 45를 선택하게 된 거죠. MB45라는 브랜드를 만들 정도로 45에 애착을 보인 발로텔리 선수는 하지만 번호 45번을 쓸 수 없는 프랑스 리그로 옮긴 뒤 9번 선수로 활약 중입니다. 말 나온 김에 월드컵 해설위원으로 변신한 태극전사들의 등번호도 알아볼까요? 우선 이영표 해설위원. 영국 리그 시절엔 대부분 3번이었죠. 하지만 선호하는 등번호는 12번. 비장의 선수. 그래서 국가대표로 뛸 때는 12번을 즐겨 썼대요. 그런데 하필 2002년 월드컵에선 10번을 달았죠? 팀의 에이스라서? 그 에이스라는 상징이 부담스러워서 모든 선수들이 10번을 거부했답니다. 그래서 팀 막내인 이영표 선수가 당첨됐다는 사실. 비슷한 이유로 안정환 해설위원도 2002년에는 19번을 달았습니다. 그 이후 두 번의 월드컵에선 9번을 선택하셨다네요. 마지막으로 박지성 해설위원. 추갈못도 등번호 7번은 많이 들어 아실 겁니다. 등번호 7번을 흔히들 포스트 박지성이라고 부르는데요. 박 해설위원이 축구를 시작한 초등학교 때부터 7번을 사랑하셨대요. 2006년, 2010년 월드컵에서도 7번을 썼죠. 하지만 2002년 월드컵에선 21번을, 메뉴에서는 13번을 달았습니다. 월드컵 TMI 다들 재밌었나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투머치한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발칙한 뉴스도 쏠게요. 자유당 사과쇼 그만하시고 국회 정상화부터.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로드맵이 공개됐습니다. 동해안에서 유라시아 대륙까지 뻗는 철도 연결이 본격 추진되고 북중러 접경지 경제특구를 개발하며 남북러 가스관 연결을 위한 연구도 시작한다네요. 판문점 선언을 기점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이 같은 남북경제협력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줄 것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다 한미 군 당국이 올 8월 예정이던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국민들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가장 높은 지지를 보내며 한반도 평화에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뭐가 문제겠어요? 속히 판문점 선언 승인하고 남북 평화 정착에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야죠. 그런데 지금 누구 때문에 국회가 멈춰있네? 로이터통신 보도인데요. 로이터통신, 네, 들으면 똑똑해지는 방송 아닙니까? 네, 로이터. 로이터통신은 말 그대로 통신사인데요. 설립자는 독일 사람인데 이름이 파울 율리우스 로이터예요. 네, 자기 이름을 딴 통신사죠. 회사는 영국에 있습니다. 로이터통신. 금융정보를 많이 제공을 하는, 네, 그게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회사예요. 네, 로이터통신 보도인데요. 북한이 앞으로 며칠 안에 한국전쟁 때 실종된 미군을 포함한 병사들의 유해를
송환하는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출처는 복수의 미국 정부 관계자. 로이터통신 발인데요. 북한이 한국의 유엔군 사령부에 유해를 송환하고 그 후 하와이의 공군기지로 이송될 것이라고요. 네, CNN도 비슷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수일 내로 유해를 넘겨받을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아직 날짜와 장소가 최종 확정된 건 아니라고요. 어쨌든 하긴 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국방부 자료를 보면요. 한국전쟁 당시에 실종된 미군이 약 7,697명, 이 가운데 5,300구의 유해가 북한에 묻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네요. 일단 비무장지대에 있는 유엔사, JSA죠. 유해를 넘기고 유엔사는 미군에 인계하는 방식. 그러면 아마 링스 헬기라든가 아니면 차로 교통편으로 육로편으로 오상공군기지로 가서 미국으로 옮기는 뭐 이런 방법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이후에 DNA 검사 등을 통해서 신원을 찾게 되겠죠. 꽤나 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미국 측은 특사를 파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하고 있네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을 이 유해 본국 송환이 높여주지 않겠나 싶기도 하네요. 네. 오바마도 못한 일이잖아요. 극적인 스토리들도 많을 것 같고요. 네. 미국 내 반전 여론도 올라갈 것 같고요. 재선도 가능하지 않을까 말이죠.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약 45%쯤 됩니다. 네. 트럼프 자신의 역대 최고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TV조선이라고 불리는 폭스 텔레비전을 제외한 모든 매체가 죄다 트럼프를 까기 바쁜 실정입니다. 글쎄요. 김정은 위원장하고 잘 조율을 해서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중간에 말이에요. 한미일이 아니죠. 남북미죠. 네. 입이 습관이 돼서 한미일. 네. 남북미는 처음이잖아요. 그죠? 남북미. 뭐, 쌀 이름 같네요. 네. 남북한과 미국이요. 손을 딱 잡고 말이에요. 네. 돌이킬 수 없는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리는 큰 그림이 이런 건가 싶기도 해요. 네. 월드컵이 참, 네. 하필 러시아, 네. 스포츠 교류가 이런 면에서는 도움이 되기도 하네요. 네. 좋잖아요. 네. 응원도 하고, 외교도 하고. 대통령이 삼각협력이라는 말을 썼네요. 참 말이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이 되면 남북러 삼각협력이 돼야 된다고요. 네. 사실 이게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려놓은 밑그림이기도 한데 내일 21일이죠. 아까 한러정상회담이 잡혀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러시아 공영통신사죠. 타스통신 그리고 국영 러시아 방송 등등등과 함께 합동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과 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또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구축이 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남북경제협력 시대가 열릴 텐데 그때의 남북경제협력은 러시아까지 함께하는 남북러 삼각협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삼각협력이 말이죠. 네, 보통은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아까도 제가 잠깐 실수했지만 한미일 북중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게 협력이 아니고요. 군사동맹이거든요. 군사동맹, 삼각동맹. 보통 이러면 한미일 삼각동맹, 북중러 삼각동맹. 이게 전형적인 한국전쟁 당시의 구도거든요. 이것을 경제협력이라는 방법으로 남북러 삼각경제협력. 네, 이렇게 바뀝니다. 뭐 대표적으로 가스관 정도가 되지 않겠나요? 사실 중국이랑 미국 강경파들이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물밑에서 적당히 서로 견제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반대하고 있죠. 트럼프 보세요. 계속 쳐맞고 있잖아요. 다행히 맷집이 좋아서 그렇죠. 사실 이들은 러시아의 안정을 더 두려워합니다. 한반도의 협력이 열리게 되는 순간 러시아는 일단 경제 문제에서 숨통이 트이게 되죠. 그러면 한반도는 러시아의 최대 고객님 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기차 타고 네. 부동항 블라디보스토크 한번 가봐야죠. 네, 보드카도 마시러 한번 가보고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중국의 경제 보복이나 네 미국의 내정 간섭 이런 게 불가능해지죠. 아마 한반도 최대의 군사 보험은 러시아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미국 강경파들이 반대하는 거죠. 김정은이 매달 한 번씩 북한에 가는 이유도 뭐 이런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각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국제정세니까요. 딱히 뭐 답이 정해져 있진 않지만, 네. 참 요즘,
외교통 돌아가는 게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네. 정말 뭐, 머리가 너무 정신이 없어요. 러시아와 중국과 미국과 북한, 그들과 친한 대한민국. 와,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대단한 거죠. 네. 남과 북이 손을 잡으면 세계의 평화가 옵니다. 중동만 빼고 말이에요. 오늘 민소. 오랜만에 본업을 다녀왔어요. 민서라는 솔로 가수가 데뷔합니다. 지난해 3월에 멋진 꿈으로 정식 데뷔를 했고요. 민서라는 가수요. 윤종신의 존니, 윤종신의 조아, 조아를 불렀던 가수죠. 민서. 이름만이라도 기억해 두세요. 네. 오늘 세 번째 곡, 이즈후를 발표했는데요. 이즈후 함께 하시죠. 아쉬워 남주기는 더 아쉬워 나 어떤 욕먹기 정말 그런 말을 하는 거겠지 It's true 다가오면 조금 귀찮아 거기까지만 나도 이렇게 내 무덤 파는 말을 하는 것 같지 It's true 난 그랬자든 안 그래 솔직히 말해줘 뭔가도 조금씩은 모자랐잖아 Yeah 한꺼번에 쟤네 한꺼번에 그 사람 한 스푼 섞어주면 좋겠어 아주 매콤한 나만의 누군가 난 기다릴래 눈물 속 빼줄 나의 첫사랑 It's true 나만 그래 자들 안 그래 솔직히 말해줘 뭔가도 조금씩은 모자랐잖아 Yeah, 한꺼번에 쟤네 한꺼번에 그 사람 한 스푼 섞어주면 좋겠어 정신 못 차린 거라고 그래서 혼잔 거라고 Yeah, 눈 높일 낮추라고 그렇게 오케이 누가 내게 아니 정말 나만 그랬자도 왜 그래 안 그런 것처럼 좋은 게 다 좋은 거란 거짓말을 해 적당하고 나쁘지 않은 그런 건 안 싫어 I just want to fall in love 오늘 민소 조선중앙통신 네, 오늘은 자유당을 못 갔네요. 네, 제가 외근 다니느라고 못 봤어요. 노트북 펴놓고 커피숍에서 조선중앙통신 뭐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신고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차마 확인하진 못했어요. 네, 다음에 또 전해드릴게요. 오늘 민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마 외근 중이라서요. 업데이트가 좀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중엔 올라갑니다. 오늘 민소잖아요. 날씨가 매우 후텁지근합니다. 텁이요? 후텁지근. 네, 사실 후텁지근, 후덥지근. 이게 큰 말과 같은 말 차이인데요. 들으면 똑똑해지는 방송, 네, 또 하나 팁 전해드리죠. 네, 이 잘못된 비표준어 이런 등등등으로 수험서 등 수험서나 이런 곳에 많이 등장하는 말이에요. 후텁지근, 후텁지근이 표준어라고 우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오해가 있어요. 후텁지근, 후덥지근 다 같은 말입니다. 큰 말 작은 말 차이라고 해요. 네, 이렇게 바꾸죠, 뭐. 네.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네, 늘 반바지 입고 출근하다가 촬영 가려고 긴 바지 꺼내 입었더니 아주 죽을 맛이에요. 네, 남자도 반바지 입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DJ DOC 여름 교복이 반바지라면. 네, 교복 말고 회사 양복도 반바지라면. 네, 입읍시다 반바지. 네, 우리도 투쟁해야 돼요. 여성들 탈 코르셋. 네, 아, 이거 돌맞습니다. 그런 얘기 자주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요, 반바지를 입게 해달라. 네, 에휴, 네, 사실 반바지 입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근데 이놈이 직업이 뭔지요. 네, 아, 여기저기 골골 대시는 분들 많아요. 저도 틈만 나면 무릎이 어쩌니 골골골. 우리 팀장님은 감기에 걸려서 골골골. 아프지들 마세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제발 아프지 마세요. 네, 지금까지 저는 연예팀 현석훈 기자였고요. 내일 뵙지요. 고맙습니다.